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푸조 뉴308 신차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푸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된 신차가 나와서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뉴푸조 308은 1.5L 블루 HDI 디젤 엔진을 장착했고 EAT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131마력의 30.61 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면부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그릴이죠. 그릴에 이번에 푸조가 새롭게 선보인 11번째 엠블럼이 처음 장착된 신차입니다. 푸조가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엠블럼도 벌써 바뀐 지가 11번째가 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이렇게 앞발을 들고 있는 사자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패 문양으로 새롭게 개선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차가 빠르게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릴도 시원시원하게 디자인이 돼서 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헤드램프가 굉장히 작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차가 좀 더 강인해 보이면서도 또 역동적으로 보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주간주행등이죠. 이 밑에 이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차의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해 보이면서도 사자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뉴 푸조 308의 측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체를 전에 딱 봤을 때 보닛 라인이 앞으로 굉장히 길게 빠지면서 차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루프 라인이 뒤로 갈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차가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의 휀더를 보시게 되면 근육질처럼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런 디자인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푸조 로고가 이쪽에 자리하는 점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x40, 휠은 18인치 휠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많이 막혀있는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런 디자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에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많이 막힌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이 볼륨이 많이 들어가서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뉴 푸조 308의 뒷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스모크 글라스 안에 숨겨진 테일 램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알리르와 GT 두 가지 트림 중에서 고급 모델에 해당하는 GT 모델이고요. 그래서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빗금치 듯이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일반 모델인 알리르 모델은 이렇게 일자로 디자인이 됐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포인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 디자인을 양쪽을 하나로 이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엠블럼이 이렇게 밑으로 자리 잡았는데 잘 보면 이렇게 밑으로도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엠블럼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푸조 308은 해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트렁크의 쓰임새가 조금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트렁크 용량은 412L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했을 시에는 약 1300L 정도까지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임새 있게 여러 가지 짐을 적재하실 수 있고 아래에도 추가적인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 푸조 308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도 굉장히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문을 먼저 열어봤을 때 이렇게 연두색 그린 컬러의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특이하게 어떤 뭐 특징점은 없는 것 같아요. 도어 스위치 이런 부분들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를 보시면은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아까 도어에서 보셨던 연두 색깔 그린 컬러 스티치가 포인트로 같이 함께 들어갔고 약간 뭔가 레이싱 시트 같은 느낌도 주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됐고 소재도 일반 가죽하고 약간 알칸타라 비슷한 스웨이드 소재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뉴 푸조 308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이 핸들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핸들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면서도 이렇게 D컷 형태로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돼서 보다 운전을 재밌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DAS, 뭐 크루즈 컨트롤 여러 가지 조작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위에는 이 계기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푸조가 기존에 고수하던 스타일이죠. 계기판이 약간 위쪽으로도 올라와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서 시야의 이동이 크지 않게 이쪽을 봤다가 계기판을 내려볼 때 시야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계기판을 약간 올린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안에 3D 기술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을 또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시게 되면 10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또 이번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같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베젤이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이 토글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메뉴를 쓸 때 어떤 단축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라든지 이 선택을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비게이션을 뭐 첫 번째에 두고 싶다, 온도 조절을 네 번째로 두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토글 스위치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조작의 재미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기어도 똑같이 토글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운전할 때 굉장히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좀 우주선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뉴 푸조 308의 2열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열에 앉았을 때 제가 워낙에 키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2열 어느 차 2열에 앉아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레그룸은 지금 시트가 앞으로 조금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고 헤드룸은 약간 굴곡이 들어가 있어서 제 머리가 닿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치백 차량들이 2열은 그렇게 편한 차는 없어요. 그리고 2열에 이렇게 송풍구도 같이 마련이 돼서 요즘같이 여름 더운 날에 에어컨 시원하게 바람 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뉴 푸조 308 신차 출시 현장에서 새로운 308 모델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푸조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나 여론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스탠티스 코리아가 잘 해줘서 그런 이미지들 다 떨쳐내고 푸조 정말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